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남 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JO와 동진세미겜, 실리콘투와 알루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상승 탄력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기업들 있으실까요? 우선 JO를 말씀드리겠는데요. JO 같은 경우는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CNT, 그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2차전지 관련된 그 사업 중에 CNT 파우더 사업이 종사의 주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성장성이 가장 큰 CNT, 2차전지용 CNT 같은 경우는 JO의 생산 능력이 2021년에는 300톤에서 22년 말에는 1000톤까지 증설한 부분이 있는데요. 2025년까지 최대 5000톤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쓰이는 소재가 CNT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양극재용 CNT의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여러 가지 매출처를 통해서 CNT 파우더의 그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업체들에는 그 공개약 수주까지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처 다각화를 통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가 쓰이는 만큼 양극재 CNT도 같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JO의 실적 성장은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실리콘투는 그 한국의 인디 브랜드 제품들을 매입을 해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한국의 물류센터, 그리고 북미 지역에도 물류센터를 확충하면서 꾸준하게 거래를 해왔던 업체인데요. 최근 K-POP이 그 글로벌리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화장품 산업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매출이 나아졌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K-인디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 실리콘투의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아마존에는 실리콘투가 그 유통하고 있는 그 화장품이 아마존의 1등과 2등을 차지하는 높은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났는데, 2분기는 미국에서의 판매 실적 호조로 더 크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 그 한국 화장품 유통업체로서의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JO와 실리콘투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나 실리콘투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주가 흐름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JO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전일 같은 경우 미국 나스닥 시장,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JO 같은 경우는 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이익도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